영상을 많이 내려면 또 포지션별로 또 이걸 해줘야 돼. 포지션별로. 포지션별로 좀 보겠습니다. 여기 또 안 그래도 뭘 잘 해놨더라고요. 이건 또 최신판인가? 네, 득점자. 오, 레이즈 득점자네. 예, 맞아. 득점자의 최고봉은 잉카다. 여기 다음 킹이다. 그죠? 그치. 또 자, 야마토 오뎅. 그리고 여기 아 야마토 있죠. 야마토 오뎅. 또 올려놓고 여기 마르코 올리고. 자, 여기서 이제 보면 야마토가 이렇게 가죠. 근데 야마토가 킹 앞이냐 뒤냐인데 야마토는 근데 손을 많이 탑니다. 자요? 야마토를 쓰시는 분들이 실력이 좀 띠띠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요. 조금 살다 그러면은 뭐 그냥 거기 날아다니고요. 자, 그러면 잉카, 킹, 야마토 요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영레일리 맞고요. 영레일리 다음에 뭐 요정도 네, 순위 아닐까 네네. 하네요. 네. 제 생각도 그렇고 네. 딱 요정도면 딱 맞죠. 네, 득점자 순위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공격수입니다. 자, 공격수 일단 올릴 친구들을 좀 올려볼게요. 1타 공격수고요. 그리고 페로니가 좀 더 낫고 요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. 네, 맞습니다. 그럼 맞습니다. 초페루피랑 이번에 복부받은 신샹이랑 같이 쓰면 그렇게 좋아요. 아 그러네. 둘 다 프랑이네. 둘이 세트로 쓰면 그렇게 좋은데 우타가 성능으로는 로저 앞이라고 네. 보기에는 쓰기가 좀 어렵죠. 맞아요. 쓰기 너무 맞아. 어려워. 난이도가 좀 있는 캐릭터야. 네, 맞아요. 요 정도 봅니다. 네. 요 정도 봐요. 신샹 원래 여기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. 원래 못 들어갔는데 버프가 지대로 먹었다. 떡상했다. 와. 신샹 코인 떡상. 수비수야. 아, 수비수. 아, 이제 풀에서 얼굴만 봐도 짜증나네 이거 진짜. 이 정도 아닐까 봐요. 어떻게 보세요? 제 생각에는 트래블이 제파 앞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. 오. 아 진짜. 제파 많이 죽었네.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쓸 수가 없어. 무로가 없는 판이 없기 때문에. 아. 네, 그리고 모네가 많이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. 제가 모네를 상대를 해봤는데 그거 어렵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모네를 좀 뒤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. 범수보다 용카가 단단하지 않나요? 맞죠? 단단. 근데 얘는 약간 공격형 수비수. 그렇지. 범수의 공격력을 무시하면 안 돼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용카는 맵 제한 받잖아요. 그런 거. 용카는 진짜 방어밖에 못하는 반면에 아이고. 범수는 공격이죠. 범수는 공격도 가능하다. 근데 제 생각은 한 이 정도. 이 정도. 트래블의 장점이 뭔가요? 트래블 속성을 안 탄다는 거. 상대방의 속성을 잘 안 타요. 그냥 다 그 무적으로 씹기 때문에 뭐 상대가 뭐 빨간색이 오든 파란색이 오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속성을 안 타고 보물을 지킬 수 있다. 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이제 행복 원바로 할 수 있죠. 이제 행복 원바로 하기. 저는 지금 맨날 킹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리그를 한 시간씩 돌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예요.